안녕하십니까. 한문화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만장이, 묻기를, 물어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 공자가 위나라에 계실 때, 자, 옹저라는 사람한테 이게 주자라고 하면 머물렀다 이런 소리예요. 옹저 집안에서 머물렀다. 그러니까 옹저를 주인으로 삼으시고 이런 소리죠. 제 나라에 계실 때는 시인 척한이라는 사람한테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니 이와 같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거죠. 맹자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호사자 위지 아니라 여러분 요거 호사자라는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 쓰는 말이죠. 일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말 그대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거다. 그냥 그런 뜻은 아니고 약간 의역을 해야 돼요. 일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없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서 일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것이다. 주는 그 집안에 머물러서 그 사람으로서 주인으로 삼는 것이다. 옹저는 탕이다. 아, 이거 제가 요 발음은 잘 모르겠네요. 요 글자 발음을 이것도 뜻이 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은 임금님 옆에서 모시는 내시 같은 사람이죠. 그걸 어민이라고 합니다. 척은 성이요, 하는 명인이 모두 당시 인근에서 가차이 근합했던 사람들이다. 요 앞자도 여러분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옆에서 그 임금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게 앞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다 그런 소리죠. 호사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온 대로 희조, 그러니까 조언 생사, 말을 만들고, 일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조언 생사, 그러니까 일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거를 자,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금기요략 그 강의할 때, 아, 이것은 후세 호사가들이, 호사자 또는 후세 호사가들이 한 말이다. 라고 이런 말을 썼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는 꼭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중국 문헌에 대해서, 중국 문헌이 전수 과정 중에서 그게 변형이 되고 증익이 됐을 때,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어떤 그 학자가 유명한 학자가 쓴 말이에요. 보통 그런 것들은 호사가들이 한 것이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논어에서 여러분 논어가 우리가 제가 저도 한 몇십 년 만에 이제 맹자를 보고 느낀 점이 있었어요. 아, 역시 논어는 참그 씹으면 씹을수록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깊은 맛이 있구나. 한 반면에, 맹자는 젊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논어하고 이게 격이 많이 차이가 진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맹자를 강의는 하루에 두 번씩 해서 빨리 진도를 이제 빼려고 하는 거는, 앞으로도, 뭐, 제가 얼마나 할런지는 모르지만, 할수 있는 데까지 하고, 저기 뭐야, 많은 사람이 뭐 이렇게 뭐랄까 제 유튜브를 이렇게 찾지 않아도 뭐 저는 뭐 재미있으니까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저녁 때 돌아와가지고 빈둥빈둥 노느니 그런 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저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훗날 어떤 글을 쓸때나 자신을 점검하기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고 새벽에 일어나서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줄한줄 한번 하면 좋고 저한테 좋은 거죠. 자, 논어에 이런 말이 있죠. 인불실 기치현 역가종이 아니라.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이런 것에 해당된다. 인함에, 자, 인하는데 그 친한 이를 잃지 않는다면 또한 그를 가히 주인으로 삼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공했을 때 아무리 공공해도 누군가의 의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인도 공자나 맹자도 누군가의 다른 나가면 의탁을 하잖아요. 그 의탁할 때 그 사람을 보면 아는 거예요. 공자가 예를 들어서 옹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죠? 여기서는 좋지 않은 뜻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척한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한테 만약에 공자가 급해가지고서 물불 안 가리고서 의탁을 했다 그러면은 공자가 공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위나라에서는 자, 안수유라고 하는 사람한테 집에서 머물러시고, 머무르시니 미자의 그 미자의 처는 미자라고 하는 사람의 천 안에는 자로와 같은 처로서 동서간이죠. 형제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미자가 자로한테 그 일러서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나한테 우리 집에서 머무르신다면 위나라의 경이라고 하는 높은 벼슬이죠. 위나라의 제후 바로 밑에라는 벼슬이에요. 위나라의 경 정도는 할 수가 있다 하거늘 자, 자로가 그러기 때문에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그 사실을 여쭈운데 고한데 공자가 말하기를 그 명이 있다. 공자는 자 진일에 하시고 이거 우리가 배웠었죠. 나갈 때도 예로서 나가시고 물러갈 때는 으로서 물러가사 그 직위를 얻고 얻지 못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그 우리가 문법을 한번 보죠. 예, 득지 불득. 우리는 보통 득여 불득 이렇게 쓰죠. 예, 득과 불득 이렇게 쓰죠. 근데 지자 이렇게 써도 돼요. 옛날에는 이게 더 많이 썼어요. 또는 심지어는 요 지자 옆에다 득지여 불득 이렇게 여자를 쓰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득여 불득도 맞고. 득지불득도 맞고 득지여불득도 맞아요. 예. 이것도 명이 있는 것이다. 만일의 경우 공자가 옹저와 시인 척한을 주인으로 해서 그 집에 머무르셨다면 이것은 의도 없고 명도 없는 것이다. 예. 안수유는 위나라의 어진 대부다. 사기에 그 안탁추라고 했다. 예, 뭐 거기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자는 자 여기도 위나라 자 이렇게 표시돼 있죠. 위나라 영공 시절 예 영이라고 하는 시호를 썼을 때는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올바르지 못했던 그 사람이죠. 우리가 논어 배울 때 영공 많이 나왔죠. 영공의 부인이 누구라 그랬죠? 예, 남자라 그랬잖아요. 남자 예, 남자라는 여자가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예, 유명한 여자예요. 예, 약간 그 저기 뭐야 남자가 그 공자가 그 위나라에 갔을 때 남자가 공자를 보고 싶어가지고서 예, 약간 굴소시 올랐던 여자죠. 그리고 그 약간 뭐 저기 뭐야 송나라 때 그 뭐 잘생긴 남자고 또 예, 뭐 썸도 타고 막 그랬던 여자죠.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굉장히 멋있는 여자인데 당시 사람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여기 또 보세요. 행신. 여기 행신이라고 하는 건 행자도 좋은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에 요 같은 짧은 표현에 중요한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미자라고 하는 사람은 위나라 영공 어떤 시대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 행신, 바로 미자하다 이렇게 예. 이 미자하에 대한 그 사마천 사기열전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미자하가 젊었을 때 어떤 그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사과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먹다 말고 그 먹었던 것을 영공한테 갖다 줬어요. 아, 저기 뭐야. 그 임금이요. 이게 과일이 너무 맛있어서 한번 잡숴보죠. 자기가 먹던 거를.
그러니까 영국이 그걸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아, 그래서 영국이 칭찬했다는 거야. 아, 미자하는 원래는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벌을 받아야 되죠. 뭐 죽거나 자기가 먹던 거를 올렸으니까. 아, 얼마나 이것이 맛있고 나를 생각한 게 기뻤으면 자기가 먹던 거를 올렸을 때는 그걸 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가 더 좋다. 그래서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미자를 아끼고. 자, 근데 이런 말고 여러 가지 몇 개가 또 있었어요. 그때마다 영공이 미자를 좋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청꿀이죠. 예.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서 영공이 미자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어? 예전에 보니까 지가 먹던 사과도 올리고 이 저기 영내에서는 마차를 몰 수가 없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마차를 몰고 들어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결국 미자하를 예, 나중에 예, 죽였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저기 사마천이 미자하에 대해서 얘기 써놓은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예,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서시가 가로되 얘는 사손. 예, 사양하고 겸손한 것을 위주로 한다. 고로 예로서 나가고. 자, 은은 단제, 판단하고 끊는 것을 위주하기 때문에 물러날 때는 으로서 한다. 예, 요것도 재밌는 거죠. 나갈 때는 예로서, 예, 물러날 때는 으로서 하는 거. 예. 그 난진이 이태하다. 예, 재밌죠? 나가기는 어렵고, 예. 세상에 나가기는 어렵고 출세하는 벼슬에 나가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 소리예요. 예. 나가기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기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검속을 그렇게 심하게 한다는 거죠. 예, 물러나기 쉬워요. 또 조금이라도 예, 위정자 입장에서 제후라든가 이런 사람들에서 불의하거나 의롭지 못하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는 그냥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물러난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선비들이 이랬다는 거죠. 난진이 이태다. 제하자는 내 악에 있는 것은 예의가 있을 뿐이니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은 천명이 여기에 예, 존재한다. 이거 참 좋죠. 이런 말은 예, 득지불득은 유명의 존언이다. 예. 우리가 하다 보면은 세상만서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럴 때는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명이구나. 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예. 공자가 노나라와 이 나라에 계실 때 그와 같은 것을 예, 탐탁히 여기지 않으셔서 이제 떠나갔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노위에 예, 계시는 것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던 자에 이제 송나라로 갔는데 그때 당시 자, 여기서도 송나라, 송나라 때, 그, 환태, 송의 그 환태 사마, 사마라고 하는 벼슬이, 여기 보면 말이 있죠. 여기 아마 요즘에 말하면은 그 높은 어떤 그 뭐랄까, 군대를 저기 지휘하는 장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마에 위치해 있는 송나라, 예, 그, 사마가 장차, 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소리죠. 공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 예, 당했다 이런 소리, 조자는. 예. 이때 이제 미복이 과송하사. 예, 공자도 미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초라한 옷을 입고 송나라를 지나갔다 이런 소리인데 그러니까 변복했다 이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옷을 바꿔서 입고 송나라를 지나가시니 이때 공자가 환란을 어떠한 그 재앙을 당하시되 예, 오히려 사성정자한테 머무르시니 이 사성정자는 그 진후 주의 신하였다. 예, 이렇게 진나라 임금인 주의 신하였다. 이거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눈짐작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후자가 들어가면 임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진나라 임금,
이게 주자가 뭘까? 이렇게 일단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럼 여기 주석에 보면은 주자가 해놓은 주석에 보면 이게 진후의 임금이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주가. 그러니까 진후인 주의 신하가 되었다. 예. 신하였었다 이런 소리예요. 예. 불륜은 그 국가에 거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예. 환사마는 송나라 대부 환태라는 놈이다. 예. 사성장자는 또한 송나라 대부로서 어진 자였다. 진후에 여기 나왔죠? 진후 진나라 임금의 이름이 주였다. 사기를 보건대 공자가 노나라 사구여가 되었을 때 예, 처음에 벼슬을 했을 때 노나라가 행정이 바로 잡히고 실서가 바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 제나라에서 그 소식을 다 들었죠? 예, 제가 그 노노할 때도 옛날에 간첩들이 다 있었다는 거. 예, 여러분 간첩은 직업이 오래된 직업이에요. 이웃나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것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뭐 소식이 들려옵니까? 아니죠. 예. 간첩들에 의해서 각 열국에 퍼져 있는 간첩들에 의해서 아이고 노나 공자라는 양반이 노나라 사구가 되었습니다라고 첩보가 올라갔겠죠? 제 나라? 제 나라는 노나라 바로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노나라는 제 나라의 거의 뭐랄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랄까, 눈치를 보는 나라였어요. 예, 그런데, 노나라가 자꾸만 잘 다스려지고 질서가 바로 잡혀지니까 제 나라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이러다가 노나라가 강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예, 그제 나라 사람들이 간계를 꾸민 거예요. 예, 간계. 꾸며가지고, 여기서 사람인이라고 그랬지만 제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제 나라의 임금을 말하는 거죠. 예, 요런 것들이 춘추의 필법이라는 거예요. 예, 제 나라 임금이 여자 악사들을 예, 보내줘가지고 미인들 한 70명을 선발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예, 이 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간계예요. 간계. 자, 누구를 공자와 그 당시 노나라 임금과 실권자들한테 공자하고 틈을 벌리게 했다 이런 소리죠. 예, 공자가 마침내 행했다. 떠나갔다. 노나라를 떠나갔다. 그래서 위나라에 이르러 한 달여 만에 또 위나라를 떠나서 송나라에 갔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라는 거죠. 이때 그 송나라 사마가 자 공자를 사마 퇴라는 놈이 환태라는 놈이 여기죠. 공자를 죽이고자 하거늘 공자가 또 송나라를 떠나서 진나라에 이르렀다. 그래서 사성정자야 집에서 머물러 계신 것이다. 예, 맹자가 말하기를 공자가 비록 어떠한 환난을 당했을 경우에도 오히려 주인으로 섬길 바를 택하셨는데 하물며 제 나라 위나라에 있을 땐 아무런 일도 없는 상황에 있어서 어찌 옹저와 시인과 같은 사람의 그 주인으로 삼아서 삼은 일이 있었겠는가? 옹저 시인을 주인으로 삼는 일을 두었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도 예. 그 당시 이제 역사적으로 공자가 어떤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예. 어림잡을 수가 있는 얘기죠. 자, 이거 참 멋있는 말이죠. 내가 들으니 여기에는 그 지자를 써도 되죠. 또 오문지 하니. 예. 내가 그 들으니 예. 가차온 신하, 그러니까 벼슬사리 하는 그 나라의 벼슬사리 하는 사람을 보되 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으로서 하며 아, 그 사람을 누가 그 사람을 주인으로 삼는가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자, 먼 신하. 이 나그네 신하래 원신이라고 하는 거 다른 나라에서 노나라에서 제나라 왔다든가 노나라에서 위나라로 온 예,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다른 나라에서 벼슬사리하러 온 사람을 볼때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주인으로 여기는 말을 예, 보면 한다. 그래서 만약에 공자가
공자와 그리고 시인 척한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어찌 공자가 되겠는가? 근시는 조정에 있는 시나요? 원시는 먼 곳에서 와서 벼슬살이하는 사람이다. 군자 소인은 각각 그 류를 따른다. 예, 이것도 많이 쓴 말이죠. 자, 관기 소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관기 소유주와 여기의 소주랑은 자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예,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주인된 사람, 여기 소주는 주인된 사람을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보려면은 그 친구를 보면 안다 그랬죠. 예.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또 친구, 어떤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 누구하고 지내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 요거 잘 보면은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제 그 공자가 그 저기 뭐야 그 진나라에 갔을 때 어진 사람을 집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근신이죠. 예.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섬기는가? 예, 주인을 섬기는가? 여기 공자였잖아요. 공자는 아, 저 사람이 저기 하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공자를 보면은 예, 그 사람이 예, 공자를 보되 예, 그 사람이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을 보면 아, 그 사람도 어진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만장이 물어 말하기를 혹자들은 야 이런 건 전부 다 예, 그 당시 사람들이고 이런 말이 있다. 백리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중국 역사에서 또 예, 그 공자보다도 조금 앞선 시대 사람이에요. 한 100여 년 정도 50년에서 100여 년 전 사람인데 백리해라는 사람이 육이라고 하는 건 이 발음도 어렵죠. 예, 팔다 이런 소리. 진나라 예, 진나라의 시생을 시생이라고 하는 그 소염소 뭐 이런 거 예, 시생을 기르는 사람 예, 시생을 기르는 사람한테 자기를 팔았다 이런 소리예요. 자기를 예, 팔아서 예, 오양의 필 다섯 양의 가죽을 얻어 가지고서 예, 그래 가지고서 소를 먹였다. 예, 소를 먹였는데 그 소가 막 살찌고 그랬답니다. 예,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솜씨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평가를 얻은 거예요. 백리해가. 그래서 이것으로서 예, 진나라 여기 공자가 있잖아요. 그죠? 임금이죠. 진나라 목공한테 벼슬자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믿을 만한 사실입니까? 이렇게 예, 물은 거예요. 맹자가 알아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여기도 마찬가지. 호사자가 예, 일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백리해는 우나라의 예, 현신이다. 우리가 나중에 그 저기 뭐야 여기에 대한 고사가 있어요. 예, 유명한 고사인데 예, 춘추자전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우나라의 어제인 신하였다. 사람이 말하기를 자 스스로 예, 진나라 양생자 집안에 자기를 팔아서 예, 팔아서 나를 써달라 그래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예, 그것을 뭐 저기 뭐야 그 뭐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가 예,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례로 다섯 그 저기 양의 그 가죽을 얻어서 그것으로서 소를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것으로 인해 소를 먹였더니 소가 살찌고 기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또 얘기가 또 진나라 목공 귀에도 들어왔겠죠. 요 같은 사실로 인해서 요 인은 앞에 거를 받아야 할 때는 자 진나라 목공에게 요 간은 뭐죠? 예, 추구하다, 예, 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간이라는 말 우리가 그 논어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자장이 학갈로 간대. 녹 배우기를 구한대 이랬어요. 구하다 이런 소리죠. 간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간이라고 하는 거는 벼슬이라든가 녹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할 때 쓰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글을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물이라는 건 알아요. 예. 이 논어라든가 맹자라든가 시전이라 서전에 나오는 용어를 가지고서 주자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썼다는 거. 백리해는 자 우나라 사람이니 진나라가
진나라는 이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강대국이고, 우나라는 진나라에 있는 부속된 조그마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진나라 사람, 여기 사람은 누구죠? 진나라 일반 사람이 아니죠. 그죠?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진나라 헝공이에요, 헝공. 그런데 진나라 사람이 그 수국의 벽과, 이 벽이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수국 땅에서 나온 옷과, 중국 사람은 옷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굴산의 승으로서, 굴산 지역에서 나온 말로서 우나라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서 우나라한테 길을 빌리자, 길을 빌려서 극이라고 하는 나라를 침략하려는 거니까, 우와 객은 서로 또 붙어 있는 나라예요. 가도, 우한테 가서 이두 가지 그 예물을 저기 뭐야, 주면서 우나라한테 가서, 우나라 임금한테 가가지고서 길을 빌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괴글이라고 하는 게 말을 안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너희들 잠시 길을 빌려달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럴 때 궁지기는 간을 하고 들어주면 안 된다.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괴기 망하면 우리 우나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간언을 한 거예요. 근데 백리에는 그때 당시 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진나라에서 이제 임금하고 신하들하고 토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나라한테 이제 길을 빌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이 진나라 헌공, 그 당시 헌공이 물은 거예요. 신하들한테. 그때 신하가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이 말, 수국지 벽과 굴산의 승으로서 우나라한테 유혹을 해가지고 이거를 주자. 그리고 이 객을 치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진나라 헌공이, 아, 그 수국의 벽과 굴산의 승은 우리나라의 보물인데 그것을 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말은 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잠시 빌려주는 것이죠. 외부라 그런 거예요. 외부에다가 잠깐 보관해 두는 것이죠. 왜? 괴을 침략해서 정복하고 나서 우도 복속시키면 그것은 다시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진나라에서 이 궁지기하고 백리예가 뛰어난 인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나라 임금도 신하들도. 그래서 틀림없이 궁지기하고 백리해가 난리를 쳐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논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꺼도 밑에 있는 진나라 신하들이, 궁지기는 이, 저기 뭐야, 그, 우임금, 그러니까 우의 그 임금하고 친척이에요. 그런데 틀림없이 우나라 임금은 궁지기가 간하는 것, 간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백리에는 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사실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정보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대 시대에도 정보에 의해 가지고 상대방의 누가 위정자의 성격이라든가 그 밑에 신하들의 성격 모든 것,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궁지기는 간하고 백리에는, 아, 결국 이 사람은 들어주지 않겠구나 하고 간하지 않고 그냥 떠나간 거죠. 자, 우와 객은 모두 나라 이름이다. 수국지벽은 수국 땅에서 배출되는 옥이다. 굴산지승은 굴지에서 그 길러지는 그 좋은 뛰어난 말이다. 승은 내필이다. 진나라가 객을 침범할 때 길이 우나라를 경유해야 했다. 그래서 이 물로서 길을 빌려가지고 하니 그 실질은 아울러서 우나라와 객을 아울러서 우나라를 취하려고 한 것이다. 궁지기는 또한 우나라의 현신이니 자 우공한테 간했는데 그 영으로 물어하고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공이 그 궁지기의 말을 쓰지 않았다가 드디어 마침내는 진나라한테 멸망되었다.
백리에는 그 불과 가히 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지 않고 그냥 진나라로 떠났다. 예. 만약에 궁지기가 그 우공하고, 예, 여기에 있는 그 우공하고 어떠한 인척관계였다면, 예, 죽기를 무릅쓰고 가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집안 사람의 그 동성끼리하고 이성끼리의 그 뭐랄까 벼슬하는 데 있어서 행하는 바가 틀려요. 전부 다. 예. 예. 백례가 가나지 않은 것은 자기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근데 궁지기 입장에서는, 예, 죽도록 가나해야죠. 이제 결국은 그와 같이 됐죠. 예. 그래서 이것을 공자가 춘추에서 역사를 기술할 때 아주 재미있게 글을 썼다는 거. 예. 진나라가 괴을 예를 들어서 멸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다가 우를 먼저 해요. 우를. 예. 우나라를 먼저 얘기를 해요. 예. 우리나라 조선 때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서 그 우리나라한테 선조한테 정명가도라는 말 썼죠. 예. 명을 정벌을 하려고 하는데 조선의 땅을 빌리자 이랬었잖아요. 예. 자, 우공의 그 사람됨이 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떠나서 진나라로 가니, 예, 진나라 갔다. 이때 나이가 이미 70이었다. 예. 일찍이 증이라고 하는 일찍이 자, 그 소를 매겨서, 예, 소를 매겨서 진나라 목공에게 구하는 것이, 예, 약간 부끄러운 사실, 부끄러운 지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백리가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소리죠. 예. 가히 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가나지 아니하니 이것이 부지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소리죠. 예. 자, 우공이 장차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먼저 떠나가니, 예, 부지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당시에 진나라에, 예, 천거되어서, 예, 아, 목공이 가히 더불어서 무엇인가 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예, 알고서 그를 목공을 도우니, 아니, 예, 진나라 목공을 도우니 부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예,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여러분, 그 진나라가 이 목공에 의해 가지고서 진나라가 비로소 중국 역사에서, 예,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목공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현명하고. 예. 그런데 나중에 욕심 때문에, 예, 그 저기 뭐야, 효당에서 진나라 간계에 빠져가지고 효당에서 패하죠. 예. 그런데 진목공이 죽을 때 많은 신하들이 순장을 내요. 예. 그것이 시에 그대로 나와요. 시전에 보면은, 예, 이 고사, 이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목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해 둘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훗날 한 300년 뒤에 진나라에서 진시황이 통일이 될 수 있는 최초의 밑거름을 한 사람이 진목공이고, 전국시대의 효공이 그 저기 상황을 동용해가지고 발판을 완전히 패권을 쥔 거예요. 이때 진목공이 패권을 잡기 직전이었는데, 예,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진나라를 도와서 그 인군을 천하에 드러내니, 예, 드러내서 후세에 진목공의 어진 점을 전하게 하니 불연한데 이렇게 능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도 참 표현이 잘 쓴 거예요. 여러분, 어질지 않으면 않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소리죠. 스스로 자기를 팔아서 인군을 이루는 것, 예, 올바른 인군을 만드는 것은 상당 좌우자도, 예, 예, 동네에 좌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예, 호사가하고 다른 거예요. 향당에서 동네 어귀에서 좌우라는 건 스스로, 예,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 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도, 예, 평범하지만, 예,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조심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겠는가? 이렇게. 자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백리의 지혜가 이와 같으니 반드시 자 소를 먹여서 인군한테 벼슬 자리를 구하는 것이 뭐랄까 부끄러운 거, 추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알고 그 현암이 어짐이 또 이와 같으니 반드시 자육하여서 인군을 이루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맹자 당시에 이미 근거가 없었다. 맹자가 다만 사리로서 이렇게 추측한 거죠. 그래서 반복으로 미루어서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예. 근데 이런 말이 뭐 지금까지도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맹자는 백리와 같이 그 어지고 뛰어난 사람이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다. 예. 그리고 이미 백리해라는 사람이 진나라에 갔을 때 그 진나라 그 소위 말해서 조정에서는 백리해에 대한 그 사람의 평가는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예, 그 사람이 어지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 받아들여서 벼슬을 높은 벼슬을 준 거죠. 예, 따라서 백리해는 나중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국무총리까지 옛날에 국무총리 실권이 있었습니다. 예. 범씨가 말하기를 옛날에 성현이 미우지시에 자 만나지 못하는 때의 이 소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훌륭한 임금 예, 그런 것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비천한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 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았다. 예. 아, 공자도 그런 일 다 했었잖아요. 백리해 마치 백리해가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소를 기르는 것은 좋기 괴할 게 없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오직 인군이 인군이 그 당시에 어떤 위정자가 치경 진례하지 않으면 공경함을 다하고 예를 다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을 백리해를 가히 얻어서 볼 수가 없었다. 안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예를 항상 갖춰야 되는 거예요. 공경, 치경, 진례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은 거예요. 예.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 후세에는 그런 약간 사특한 마음도 있죠.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윗사람이 불러도 안 나가는 그런 게 있지만 예. 경솔하게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은 여러분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나라에 왜 훌륭한 신하들이 없었겠습니까? 백리해가 아무리 뛰어났다 하더라도 백리해는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서 망명 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덥석 높은 벼슬에다 올려놨을 때 그 당시에 그 신하들하고 어떤 트러블이라든가 알력 같은 게 없었겠습니까? 예. 어떻게든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지극하게 공경을 하고 예를 다하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사람 마음은요 변할 수가 있어요. 예. 어찌 먼저 스스로 오욕되게 해서 그 인군한테 벼슬 자리를 요구했겠는가? 예. 장주 우리가 그 잘 아는 장자. 장자의 이름이 이름이 주예요. 장주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장자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백리해는 장록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죠. 벼슬에서 많은 어떠한 거 월급 받는 것을 예,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와 같은 이유로 소를 매김에 소가 살이 쪘다. 그래서 목공으로 하여금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니까 목공으로 하여금 그 처남을 잊고 누구의 처남이죠? 백리의 처남을 잊고 그에게 정권을 주었다. 정치에 관여하게 참여하게 했다는 소리죠. 또한 가히 백리의를 알았다고 할 수가 있다. 예. 자,
똑같은 사람을 두고 백리라는 사람을 두고 우공은 우나라 임금은 쓰지 않았고 진나라 임금은 썼죠. 그게 그 사람 두 사람의 차이점이죠. 우공은 그 굴산지벽과 저기 뭐야 그 무슨 뭐죠? 그 수국지벽과 이것에 그 그냥 이 보물에 눈이 빠져가지고 마음이 뺏겨가지고서 예, 사람 귀 중요한 줄을 모르고 그런데 진목공은 이 사람은 현인이라는 걸 알고서 바로 쓴 거죠. 자, 이윤과 백리의 일은 모두 성현의 출처의 큰 절개이다. 예, 큰 절개이다. 나가는 것, 처하는 것, 고로 맹자가 부득불 여기에 대해서 변론한 것이다. 윤씨가 말하기를 당시 호사자들의 논의, 예, 일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 논의, 대체로, 대소리는 대체로 이와 같은 유다, 모두 그 부정한 마음으로서 성현을 헤아려 본 것이다. 예. 그런데 제가 누차 그 요순우의 그 정권 이양하는 과정을 선양이 아니다. 거기에는 그 일종의 형 쿠데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옛날 사람들 봤을 때 너의 그 속된 소인배의 속된 마음으로서 성현의 훌륭한 일을 나쁘게 헤아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옛날에는 여러분, 그 맹자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뭐 요순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